안녕하세요, 코딩 지니어스 여러분. 코지와 함께하는 AI 학습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AI를 활용한 그림과 관련된 체험을 해봤는데요.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생각해왔던 예술 분야에도 AI는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오늘은 AI와 함께 음악과 관련된 체험을 해볼게요.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인기를 발판으로 프레디미터라는 실험이 시작되었어요. AI가 일반인들이 부르는 퀸의 노래를 듣고 얼마나 프레디와 비슷하게 부르는지 판독해준답니다. 우리도 바로 도전해볼까요? 프레디미터 사이트로 들어가서 퀸의 대표곡 4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코지는 가장 좋아하는 노래인 보헤미안 랩소디를 골랐어요. 가사와 함께 멜로디가 흘러나오고 일순간 프레디처럼 열창했어요. 마마 Just kill the man 푸르근 어갱이 셋. 프레디미터는 머신러닝 기법을 바탕으로 프레디의 목소리 추출본과 프레디를 모창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샘플을 학습시켜 만들어진 AI예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음정, 음색과 멜로디를 분석해서 0부터 100까지로 점수를 매깁니다. 과연 점수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오케스트라 지휘는 음악계의 거장들만 할 수 있을까요? 세미컨덕터와 함께라면 누구나 나만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수 있답니다. 세미컨덕터는 화면에 있는 다양한 악기 세션들을 우리의 동작으로 지휘하는 AI 프로젝트입니다. 우리의 움직임을 AI가 인식해서 각 세션이 연주하도록 하는 것이죠. 웹캠을 활성화하여 AI가 우리의 움직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 다음 팔을 움직이고 좌우로 이동하면서 오케스트라의 각 파트가 지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코지도 한번 지휘를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 지휘하면 오른쪽의 첼로 파트 소리가 커지고 손을 빠르게 움직이면 멜로디도 빨라집니다. 이것은 AI와 모션 캡처를 결합한 서비스인데요. 웹캠으로 입력되는 사람들의 포즈를 통해 동작이나 자세를 추정하게 되는 것이죠.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해 다양한 사람의 신체를 이해하고 현명하게 사람의 신체를 추론할 수 있게 합니다. 음악과 결합한 AI, 어떠셨나요? AI의 세계는 정말 무궁무진하죠? 다음 시간에는 AI를 조금 더 깊게 배워보려고 해요. 데이터를 직접 학습시켜가며 머신러닝의 원리를 알아보도록 해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